오늘은 3월 24일 우리 매일 만나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일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심각한 제목인 것 같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은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어제는 작은 목소리로 해봤는데 오늘은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성경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해서 오늘 이 큐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서 조사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몹시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유를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성경도 제일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그림 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옛날에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곳인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 예배당, 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대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이 초록색 그림을 보면 마음속 잘못을 모두 드러내셨대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일하는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성경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콕 집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며 아마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옆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이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몰래 넘겨줄게요. 저한테 얼마 줄래요? 그 사람들은 옳다! 아주 잘됐다! 하면서 이 유다에게 자신들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이자 친구인 줄 알았던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탄이 가룟유다 마음에 찾아가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 생각을 이 마음속에 심어주었어요. 그러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다가 이렇게 계획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밑에 한번 쌓여있는 대로 색칠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다의 마음은 검은색으로, 예수님의 마음인 빨간색으로 칠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로 약속해요 라고 쓰여있어요. 우리 함께 이 사람, 이 가룟유다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친구들? 우리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데 우리 가룟유다의 마음은 검정색, 죄로 가득한 이 마음을 검정색으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색칠해 보았나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우리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빨간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칠해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고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친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요, 두 눈을 감고, 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두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듣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멋진 제자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런 가룟유다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저의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